변이 하얗게 나와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신변이요? 네. 어, 그런 얘기 들어본. 변이 까매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변이 짜장처럼 나와 이러면은 출혈이 좀 많은 게 아닌가. 어.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예. 이런 지금 증상이 없더라도 이런 걸 의심해야 돼요. 네,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신호철 교수가 전하는 당부, 신신당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용경빈입니다. 자, 오늘은요, 대변의 색과 건강의 연관성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에 두 차례 소변색의 변화와 우리 몸의 건강 상태와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네, 소변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에서 배출되는 내용물들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바로 대변입니다. 이 대변은 많은 분들이 언급하기를 피하는 경향이 있고 사실 다루기가 좀 민망하기는 하지만 소변에 못지않게 우리 몸의 건강 상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대변색의 변화를 중심으로 우리 몸의 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신신당부에는 대변색의 변화와 건강이라는 주제를 갖고 신호철 교수의 당부를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번 주제는 좀 맞춤형 주제라고 들었습니다. 네, 아니 뭐 이제 얼마 전에 기억하시겠지만은 우리가 소변색이 변하는 거하고 건강이 밀접한 관련이다라는 걸 한 두 번 정도 저희가 다뤘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뭐 그 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가 봐요. 그랬더니 뭐 한번 연락이 왔는데 한 두세 분이 대변이 자꾸 뭐가 좀 바뀌고 그러는데 대변색과 관련된 것도 좀 해달라. 근데 사실은 대변도 이제 배변 습관의 변화도 있고 대변색이 바뀌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다루기는 좀 어려워서 나중에 차차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대변색의 변화와 건강 관련된 그런 이슈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궁금한 게요. 아무래도 이게 변을 보면 색이 또 소변처럼 그때그때 좀 황금변은 뭐 좋다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색이 보일 때는 덜컥 겁이 날 때도 있고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게 겁이 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평소하고 다른 색깔이 나오면 근데 이제 색이 변하면 이게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죠. 근데 실제로 대변색이 변화하 우리 몸의 그 건강과는 좀 관련이 많아요. 뭐 항상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중에 이제 뭐 생리적인 변화도 있고 별거 아닌 것도 있지만 그 심각한 원인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소변 색깔도 왜 이 담즙 때문에 그 소변 색깔이 이렇게 이제 노랗게 갈색으로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대변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황금색이냐면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음식물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특히 지방 성분 같은 걸 소화시키기 위해서 그 담낭에 저장돼 있던 담즙이 이제 분비돼서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소장으로 나옵니다. 소 나오는데 이 소장으로 나오면은 이 소장이 음식물하고 섞여가지고 소화를 해야 되니까 이게 쭉 긴 통로를 타고 이제 그 이제 대변이 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음식물 소화되면서 또 이 담즙도 이제 분해가 되고 이제 처리가 되니까 색깔이 원래는 이제 약간 검푸른 녹색 같은 건데 나중에 이제 노랗게 갈색으로 이제 노란 뭐 갈색 쪽인데 굉장히 이제 톤이 다양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나오게 이제 정상 변의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뭐 사람마다 좀 틀립니다. 뭐 갈색이지만 갈색이 굉장히 좀 그 색조가 다양하기 때문에 뭐 짙은 갈색도 나오고 뭐 엷은 갈색도 나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정상적인 대변의 색인데 특별한 이유 없이 변색의 색깔이 갑자기 바뀐다. 평소에 잘 나왔던 대변색인데 갑자기 검어졌다든가 갑자기 좀 붉어졌다든가 색깔이 없다든가 갑자기 푸르게 나온다든가 이러면은 뭐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색깔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질병 같은 것들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뭐 색의 변화에 따라서 덜컥 겁이 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일 겁이 나는 게 사실은 변을 봤을 때 휴지를 이제 뭐 좀 처리를 하잖아요. 그때 뭐가 혈 같은 게 묻어 있을 때가 제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죠. 나중에 또 아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변에 섞여서 막 이렇게 붉은 게 대개 이제 혈액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다 변을 보고 난 다음에 주로 떨어지기도 하고. 예. 아니면 우리 이제 그 휴지에 묻어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변 색깔이 좀 그렇게 붉은 물질이 섞여 나온다라서 항상 그게 의심되는 것처럼 혈액은 아닌 경우들도 많아요. 우리가 정상색의 변이 이제 갈색이지만, 예. 뭐 먹는 약이라든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색깔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소변 얘기할 때 비트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먹으면 소변 색깔 빨개질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대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좀 요즘 뭐 비트를 다이어트 한다고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먹는 약의 종류에 따라서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대변색이 좀 붉은스름한 게 나오고 이게 피가 아니야 라고 의심되면 항상 덜컥 겁나는 게 맞습니다. 네네. 그런 겁나야 돼요. 아니면은 뭐 실제로 출혈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치질이라고 그러잖아요. 항문 질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좀 더 전문 용어로는 치질을 안 그러고 이제 치핵이라고 그러는데 그 치핵 또는 항문이 좀 찢은 치열, 뭐 또 치료 이런 것 때문에 출혈이 생겨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세변에 섞여 붉게 나올 수도 있어요. 뭐에 나오는 모양이 되게 다양하긴 한데 뭐 그런 거라면 사실은 뭐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되죠. 물론 치료는 해야 되지만 그런 상황은 상대적으로 그렇죠. 좀 나은 상황이군요. 훨씬 낫고 그거는 네. 뭐 이렇게 뭐 암하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심각한 건 아니니까. 예, 예, 근데 사실 그게 더 크네요, 사실은. 네. 근데 좀 문제는 그것도 아닌데 예. 변해 보니까는 붉은스러운 게 섞이고 피 같아요. 또는 다른 증상의 변화 없이 그런 게 생긴다면 암 아니야? 뭐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죠. 예. 근데 그 암이기 전에 먼저 장염 같은 게 생겨도 또 출혈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게 꼭 암일 필요는 없는 건데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근데 장염이 원인인 경우들도 있고 이제 암이 원인인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우리가 더 중요한 걸 알아야 돼. 출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변은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오. 안 보이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왜 일전에 소변 얘기할 때 혈뇨가 있어도 아주 미세혈뇨일 때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보인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멸 반응이라는 걸 해서 혈에 출혈이 있는 점지를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 이 공단 검진이라고 흔히들 표현하는데 나라에서 해주는 그 건강 검진 진단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대장 검사한다고 나옵니다. 네. 그 위는 위 내시경을 해주는데 대장 검사한다고 하니까 대변 검사를 하라고. 그러니까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니까 대장 검사 해야 되는데 왜 기생충 검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기생충 검사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출 같은 잘 모르니까 예. 그런 경우는 자멸 검사를 통해서 대변에 혈액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그런 또 검사 방법이 대변 자멸 검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일에 뭐가 양 자멸 반응이 양성이 나오면 이게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출혈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암 때문에 출혈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예. 대장 내시경을 좀 더 추가해서 그 다음에 정밀 검사를 해서 이제 원인이 뭔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국가에서 그 시행하는 공단 검진을 할 때 대변 검사를 해서 그냥 뭐 기생충 검사 아니야라고 빠뜨리지 마시고 꼭 하셔야 돼요. 하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예. 근데 그게 이제 출혈량이 많아지면 지금 말씀드린 대변 색깔이 붉은스러운 게 변하고 우리가 검사 눈에 띄고 알게 되는 거죠. 어쨌든 내시경으로 가기 전에 단계의 어떤 체크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붉어진다 해서 반드시 혈액은 아니다. 네네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먹는 음식도 관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약물하고도 관계가 있다. 뭐 근데 전 진짜 출혈이라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보이면 그래도 그렇죠. 좀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그렇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여러 가지 색깔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얘기 드리고 네네. 있는데 붉은 것도 그렇지만 사실 왜 이렇게 때로는 좀 염소똥 마냥 이게 좀 검게 아주 그렇죠? 짙은 네. 색의 변이 또 보일 때가 있어. 이럴 때는 좀 어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사실 이것도 그게 그렇게 되는 원인이 되게 다양해서 뭔가 별거 아닌 것부터 그냥 생리적인 것부터 아니면 더 심각한 것까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네. 빈혈 때문에 철분 특히 철분 결핍성 빈혈 있을 때 철분 보충 많이 하잖아요. 특히 그쵸. 여성들의 경우에 예. 근데 철분을 복용하게 되면 또 잘 먹게 되면 변 색깔이 까매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약간 변비도 생기고 예. 그래서 거꾸로 철분약 복용하시는 분한테 이제 외래에서 뭐 약 잘 복용하시죠 그러면 네 그럼 변 색깔이 까매지던가요? 아니요 그러면 약 잘 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오히려 많을 정도로 네. 이게 이제 100% 그러진 않는데 그런 뭐 하여튼 철분약을 드시는 경우에 변이 좀 검어지는 경우들이 많다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위장병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뭐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게 생겨서 또는 뭐 우리 헬리코박터라는 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균을 재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약들 중에 그 비스무스 성분이 들어있는 약들이 있어요. 이 비스무스 성분이 들어있는 약이
우리가 이제 소화 저 약으로 먹었을 때 변이 까매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와요. 변이 까매졌다 그러는데 네. 그거는 뭐 약 때문에 그런 경우니까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나중에 그 약 그냥 끊으면 또 좋아지는 거니까. 실제로는 이런 경우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철분제를 복용하거나 비스무스 성분이 섞여있는 위장약을 복용 이런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변이 거머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 어떤 경우냐면은 예. 뭐 이게 상부 위장관 출혈이라는 게 있어요. 상부 위장관이라는 게 위장이 기니까 예. 위나 십이장처럼 위쪽에 있는 기관도 있고 뭐 대장처럼 아래쪽에 있는 기관도 있어요. 그걸 하부 위장관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 근데 상부 위장관에서 예를 들어서 위염이나 또는 위궤양이나 또는 십이장염이나 십이장궤양 같은 게 있을 때 출혈이 좀 심하면 출혈이 생기잖아요. 네. 여기서 출혈이 생기면 이게 이제 음식물로 섞여가지고 긴 장을 통해서 이제 밑으로 점점 내려가죠. 네. 이 와중에 선홍색의 출혈이 네. 까맣게 변합니다. 아. 선화되면서. 그러니까는 출혈이 됐는데 실제로는 변해서 보는 거는 까만 변을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까만 변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약물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면 혹시 이거 위나 십장염 쪽에 상부 위장관 쪽에 무슨 출혈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해야죠. 근데 아까 왜 그 대장암이나 또는 뭐 직장에 생기는 항문에 생기는 출혈이라든가 뭐 그 장염 같은 게 있을 때는 이게 색깔이 빨갛잖아요. 왜냐하면 네. 출혈이 돼도 항문으로 배출되는 시간이 짧으니까 선화되는 네. 시간이 별로 없는 거니까 네. 선홍색이 뜨는 경우들이 많은데 위에서 출혈이 되면 그만큼 긴 시간 동안 내려오면서 산소랑 접촉하면서 산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거머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 어떤 분들은 뭐 외래에서 그런 분들은 잘 많지는 않은데 응급실에 이제 그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어떤 분이냐면 뭐 대변이 짜장처럼 나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짜장이요? 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 출혈량이 많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바이러스성 간염이 이제 예전에 뭐 지금도 많지만 있어서 부작용으로 이제 간 경변증 같은 게 생기잖아요. 나중에 합병증으로 그 경변증이 생기면은 식도 정맥류라는 게 생기는데 이게 잘 간혹 터집니다. 그럼 거기서 출혈량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응급실로 오죠 급해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좀 보면은 그건 되게 아는데 들어다 네. 보면은 변이 어제부터 오늘 왔지만 어제부터 변이 짜장처럼 나왔어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미 어제부터 출혈이 많았던 겁니다. 근데 출혈량이 많다 보니까 하루 지나면서 굉장히 좀 환자분이 완전 좀 그러기 상태가 되어서 이제 응급실에 실려 오는 거거든요. 아이고, 웃을 일이 아니었네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 근데 왜 그러냐면. 많은 출혈량이 이제 한 번에 쏟아지는데 이것도 긴 위장관을 타고 내려오니까 그 사이 산화되면서 심호흡이 나오는데 양이 많으니까 짜장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상식이에요. 네. 그래서 좀 평소에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라든가 위장질환이 많이 있으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간이 나빠서 간경화증이 간경변증이라고 그러죠. 이런 분들 이런 분들 정맥류가 있는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저녁 때 보니까는 뭐 아버님이 또는 어른이 워낙 얘 안에 저 이 변이 짜장처럼 나와 이러면은 에이 짜장처럼 나올 이유가 있어 이게 아니고 이런 그 좀 출혈이 좀 많은 게 아닌가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예. 이런 지금 증상이 없더라도 이런 걸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검은 변도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의심해야 된다는 거는 꼭 아셔야 된다는 거죠. 네. 어쨌든 제일 염려해야 될 거는 상부 쪽에서 출혈이 내려오면서 좀 검게 변한 경우들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출혈이라서 항상 선홍색은 아니다. 아닐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웃음) 점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지금 얘기 듣다 그렇죠? 보니까요. 네. 변이 이렇게 중요하군요. 자, 그런데 이게 뭐 지금 붉은색 또 검은색 이렇게 어두워지는 경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지만 네. 또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있죠. 옅어지고 묽어지고 뭐, 이런 뭐 어떤 분은 변이 하얗게 나와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흰 변이요? 네.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열버지면서 이제 하얗게 보이는 건데 예예예. 예, 예. 이거 있어요. 드물지 않습니다. 네네. 또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변 색깔이 노랗게 갈색으로 나온 이유는 뭐 그게 이제 담즙이 분비돼서 그게 음식물하고 섞여 내려오면서 이제 분해되고 그 이거 변하면서 이제 갈색으로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담즙이 이제 쉽게 말하면은 섞이지 않는 거예요, 변에.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러니까 노랗게 갈색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되게 그런 경우에 변이 하얗게 나와요라고 물어보면 저희는 뭐부터 보냐면은 눈부터 까봅니다 환자분. 눈이요. 네. 피부도 보고 눈사이도 보면서
황달 같은 게 있을 때 눈에 보니까 눈의 흰자가 하얗게 노랗게 변하세요. 황달 있을 때 뭐냐면은 담석이 있거나 그래서 담석이 내려오면서 이제 담관을 막으면 거기 이제 담즙이 나오는 길을 딱 막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폐쇄성 황달이라고 그러는데 담도 폐쇄 같은 게 있을 때는 분비가 안 되니까 소장으로 담즙 쇠에서 분비가 안 되니까 대변은 하얗게 나오고 그게 이제 피부나 이쪽은 눈은 노래지는 예. 그런 변화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담도 폐쇄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수술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고 아니면 전 뭐 아까 간경화증 말씀을 드려서 간경배증 말씀드렸지만 심한 간염 같은 게 있을 때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그것도 아닌데 변이 하얗게 나온다. 그러면 네. 이제 흔하지는 않아요. 이건 흔하지는 않은데 예.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흡수장애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영양분이 이제 음식이 분해돼서 영양소로 흡수가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흡수가 안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흡수장애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흔하지는 않지만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는 암 중에 하나가 췌장암이거든요. 췌장 같은 게 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흡수장애 생기니까 그 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지방 같은 게 흡수가 안 되고 그러니까 변은 하얘지면서 그 변을 보면 변이 아주 기름 쫙 껴 있습니다. 그 냄새도 많이 나고 이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뭐 흔하지는 않은 거니까 네. 뭐 그걸 너무 걱정할 건 아니지만 오히려 아까 얘기한 대로 평소에 간이 나쁘다든가 담도에 무슨 돌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변이 하얘지면 그런 걸 의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이 하얘진 경우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뭐 그런 건 뭐 그렇게 하얘지지는 않는데 묽어진 변이 약간 좀 그 얇아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네. 뭐 설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설사가 회복이 돼서 회복기에 들었으면 변이 약간 좀 엷은 색으로 나오다가 정상병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그거는 뭐 네. 생리적으로 그냥 보는 경우니까 예, 예, 예.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죠. 뭐 이제 장애 컨디션에 따라 그렇죠. 일시적으로 네, 그런 네. 거니까 좀 괜찮은데 어쨌든 이렇게 옅어지는 경우에도 좀 깊이 의심을 해볼 부분도 있다라는 그럼, 걸 네,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이런 색깔이 있네요. 검푸른 색의 변이요. 이런 경우는 또 잘은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어떤 걸 또 의심해 봐야 될까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검푸른 색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왜 담즙 색소가 원래 색은 거의 검푸른 색입니다. 녹색이, 짙은 녹색 계열입니다. 네. 원래 짙은 녹색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막 토하고 나면 토사물에 보면은 푸르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음식물에 섞여서 장을 통해서 내려오면서 이제 대변이 만들어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면서 거기에 분해되고 그런 색깔이 노랗게 변한다 그랬는데 일단 변이 좀 검푸르게 되거나 뭐 녹색 변이 나 이런 경우에 가장 흔한 거는 먹는 음식입니다. 요즘은 워낙 다이어트하는 사람도 많고 채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채식도 건강에 좋다고 뭐 그냥 검푸른 채소 얼마나 많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이게 파랗고 그냥 녹색 채소들 그냥 입이 넓은 채소들 건강에 좋죠 물론. 너무 많이 드시면. 대변 색깔도 검푸러져요. 아. 그건 식습관의 변화 때문에 그런 예. 거니까 뭐 그건 조금 좀 조절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는 그쵸. 처음에 왜 그 변이 까매질 원인 중에 하나 흔한 원인 중에 하나 철분제라고 그랬잖아요. 예. 철분제가 이제 대부분 변이 까매지는데 경우에 따라서 약간 좀 검푸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전 색조의 변화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쵸.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좀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검푸르게 나오는 경우가 네.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저 과민성 장염이 있다든가 그럴 때 어떤 경우는 장이 빨리 많이 움직여가지고 빨리 움직여서 변을 빨리 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래서 설사를 한 묽은 변이나 설사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장이 잘 안 움직여가지고 변비가 되는 타입이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장이 장 운동이 좀 빨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음식에 담즙이 섞여가지고 이제 내로 충분한 시간 동안 이게 이제 분해되고 그래서 색깔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냥 먹자마자 바로 나오니까 음식이 소화가 안 돼서 막 나오거든요. 그럴 때 담즙이 섞여서 담즙이 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변이 이제 파래지는 겁니다. 아이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네. 그냥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건 우리가 소화 안 된 음식이 같이 나오는 게 그래서 알죠. 또 이제 흔한 경우는 아닌데 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감염 질환이 생겼을 때 네. 특히 이제 세균성 감염 같은 게 있을 때 항생제를 쓰게 되잖아요. 항생제를 전 장기간 쓰게 되면 변이 파래지는 경우들이 바로 있어요.
항상 그런 거는 아닙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니까 원인에 따라서 이제 그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 변이 파래지는 거 우리가 이제 되게 검푸르다 뭐 어떤 분은 녹색으로 나온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되게 이제 그런 범죄에 속하는 경우 같아요. 그래도 검푸른 경우나 녹색은 좀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네요. 그렇죠. 네. 예. 자, 어쨌든 저희 다양한 색깔에 따라서 좀 변의 상태 또 의심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좀 이런 변의 색깔과 관련해서 좀 한마디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네. 그 어쨌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평소에 뭐 특별히 본인은 나쁘다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제 변의 색깔이 바뀐다면 뭐 상당수의 경우는 뭐 크게 걱정 안 되는 경우들이 많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사회자께서 처음에 막 예, 걱정하듯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게 이제 어떤 그 이 대장의 악성 종양이라든가 또는 뭐 상부위 장관의 어떤 심각한 출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증상 없이도 막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심각한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자기가 자가 진단해서 자가 치료하는 그런 좀 어리석음은 행하지 말자. 그래서 빨리 자신을 잘 아는 주치의나 주변에 좀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고 알아보는 것이 그리고 적절한 검사를 통해서 치료받는 것이 네. 제일 좋다. 뭐 이게 저 뭐 제가 뭐 이 좀 우답일 수도 있는데 사실 원칙은 그겁니다. 그럼요. 내 몸이 보내는 하나의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네. 꼭 건강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떻게 얘기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이 대변과 관련해서 우리의 건강이 이렇게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좀 식사하시고 화장실 가셔서 내 변을 한번 좀 꼼꼼히 색깔 체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호철 교수가 전하는 당신의 건강을 위한 당부, 신신당부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